슬레이트 치겠습니다. NC 드림 TMI 슬레이트.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NCT 드림의 시즌이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의 MC The First MC는 정진입니다. 뭐죠 뭐죠? BGM 필요해? NCT 드림의 시즌이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의 컨셉은 MC가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맞아요. 자연게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봐요. 꺼내볼까요? 여기서 한 장씩 빼는 거죠. 여기서 한 장씩 빼는 거죠. 고유 1번 런징. 어감. 고유 1번 런징. 자, 어감. 오늘 리허설 때 노래 부름. 와, 이거는 거의 내 바로 스킵. 야, 이거 쓴 사람 솔직히 나와. 글씨는 진짜 솔직히 글씨는 약간 해찬이야. 아, 해찬양이지. 재민이 조용한 거 보니까 재민이네. 재민이나 해찬이야. 재민이네 이거는. 그럼 바로 다음 갈게요. 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알고 싶습니까? 약간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노니드 인포메이션 아니야? 노니드는 필요 없다는 거. 아, 유스. 그렇죠. 아, 이건 지성이다. 이 사람은 부모님 앞에서 못 운다. 아, 이거 너야? 마크지.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드림쇼 현장인데 오늘 저희 부모님이 오는 그 드림쇼 마지막 회를 이제 곧 몇 시간 뒤에 할 건데 부모님이 있다는 생각으로 뭔가 울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굳이 여기서 이렇게 TMI로 그다음 다른 멤버한테 좀 줘봐. 알겠어요. 자, 뽑으시죠. 런진이가 읽으니까 재미가 없죠. 아, 거긴 아니고요. 제가 모두들 집중해주세요. 오케이. 닉네임 어깨 깡패 런쥔이 보내주셨습니다. 런쥔이랑 둘이 운동을 갔다. 아, 런쥔이. 근데 아,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 내가 읽을래. 아, 너무 와, 아까워. 진짜 글씨 잘해 보였다? 잘해 보였다. 아, 잘해 보였. 이게 디귿. 내 닉네임은 어깨 깡패 런쥔. 아, 이분께서 보내주셨네요. 되게 좀 센스 있고 잘생긴 그런 분이잖아요. 런쥔이랑 둘이 운동을 갔다. 근데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해 보였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누구죠? 네, 안녕하세요. 접니다. 운동을 처음 이제 정확히 두 번째 갔었거든요. 그날 이제 막 이렇게 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해봤는데 근데 런쥔이는 이미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무게는 똑같았거든요. 런쥔이가 맨날 혼자 하다가 너가 들어와서 이제 런쥔이가 에이스가 됐다고. 맞아요. 거기 그 아니 그 선생님도 와, 나 생처음으로 너가 에이스 된 건 처음 본다 진짜. 런쥔이가 평소에 막 선생님이 자 이거 추가할 게 하면 런쥔이 아, 막 이러는데 제가 오니까 런쥔이가 네 선생님 했다고. 좋겠네. 저를 굉장히 의식하더라고요. 지켜주세요. 인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런쥔이 이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다. 아, 이분은 카드를 잘 안 접었네요. 닉네임 여섯 번째 감각. 제누는 배그를 잘한다. 그리고 저번 TMI가 나가고 엄마한테 혼났다고 한다. 안 들렸잖아 처음에. 별로야. 몰라, 다시 안 읽어. 라고 하지만 다시 여섯 번째의 감각님이 보내주셨는데 아, 이분도 또 굉장히 센스 있고 잘생겼다고. 그럼 해찬양이네. 제누는 배그를 잘한다. 그리고 저번 TMI가 나가고 엄마한테 혼났다고 한다. 아, 진짜로? 혼난 것보다는 그냥 잔소리. 어머니, 제노가 아직도 게임을 밤새. 아, 재밌어. 감사해요. 네? 아, 그럼 제노가 읽는 걸로. 진라면 순한 맛이 좋다고 했다. 이거 뭐야? 진라면 이거 박지성이다. 저 영어로 썼어요. GEAN. 아, 이마크야, 이마크야. 내가 좋아하는 이마크. 와, 진짜 센스 있었어, 솔직히. 아, 뭘 마크야? 아니, 왜냐면. 아니, 어떻게 사연을 제일 형같이 썼어? 왜냐면, 지성이가 세상스럽게 저는 순한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제서야 순한 맛에 반하는 모습을 보고 아, 아직 아니야, 한참 멀었구나. 진라면은 매운맛이 맛있어. 아니, 훨씬 난 맛있지. 다 맛있는데. 솔직히 순한 맛 맛있다, 손. 매운맛 맛있다, 손. 뭐야, 그 왜 이때 손들어? 진라면 순한 맛 플러스 김치는 진짜 제일 맛있어요. 그건 진짜 팩. 네, 잘 들었습니다. 봐봐요. 근데 진라면 매운맛 플러스 밥 플러스 김치는 정답. 그냥 네. 끝나는 거지. 그냥 끝나. 저한테 그 이거 약간 뺨.
두 개 다 이거. 어, 런쥔이 두고 지금. 런쥔이 방에는 누군가 살고 있다. 아니야, 이거 100% 제노야. 그래. 딱 제노 글씨거든. 네, 접니다. 근데 뭐야? 누군가가 살고 있다니. 런쥔이. 아, 뒤 숙소 살자. 네, 런쥔이 방에 유리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 그 계단, 침대 계단 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자기 전에.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유리병이 사라진 거예요. 찾았죠. 침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깨졌어요. 우와. 제가 이렇게 놔두고 어디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 어디 갔지 했는데 설마 밑에 있겠었는데 진짜 있는 거. 근데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깨질 텐데. 그렇게 높지도 않던데. 아니 유리병이라니까? 아니 근데 유리병도 근데 그 바닥이 은근 그렇게 딱딱하잖아. 우리 마루 바닥이야. 아니야. 아니 형 근데 유리병은 유리컵은 한 이 정도에서 떨어져도 깨져. 깨져. 자 여러분, 아,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때 런쥔이 형 방 위에서 제가 다른 재민이 형으로 방으로 옮길 때가 있었어요. 딱 근데 제 그 이어폰이 사라진 거예요. 어? 너 어디 갔지? 해서 아, 내 예전에 잔대에 있었나? 가려고 했는데 유리병 있는 거예요. 어?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무릎으로 그걸 탁 쳐버렸어요, 제가. 뽕 소리 났죠, 당연히 바닥에. 근데 그때 멘붕이었어요. 그때 런쥔이 형이 있었어요. 그 부엌에 안에 있어가지고 망했다고 빨리 그 이어폰 챙기고 도망갔어. 잠깐만 진짜요? 네 진짜. 이건 진짜 너무 TMI인데. 이게 아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안 깨졌지? 네. 거 봐, 안 깨질 수도 있어. 기성이었네. 아니 나 이거. 아 근데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그때 혼낼까 봐. 뭐야? 혼낼 걱정 완전하네. 와 진짜. 한번 세 잔 따라 숨겼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지? 와, 아무 말도 안 한다.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잘했었지, 상황.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런쥔이가 자기 방에 누가 사는 줄 알고. 아, 진짜. 치웠잖아, 그 유리병. 와, 런쥔이 그럼 그때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누가 귀신인 것 같았어. 말 근데 난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아, 런쥔이 형이 진짜 순수하구나 생각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아, 나 좀 잘해. 다 봤어. 읽어주세요. 재민이 형 하얘지고 있어요. 야 이거는 저번 TMI에서 아 뭐 이 편이야? 재민이 형 탔어요. 재민이 형 하얘지고 있어. 그래 나 재민이의 탄 모습도 응원해. 고마워. 맞아. 매력이야 진짜. 난 한결같아서 좋아. 그런 게 매력이야. 얼마나 쓴 거야? 몇 개 쓴? 이제 드림이랑 다 같이 통화했다. 어제. 갈수록 귀여워진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왜인지는 귀요미. 모르겠다. 귀요미. 점점점. 이거 재민이 형. 마크 형이 형. 나 안 썼어. 마크 형. 어 여기 지금 마크 형 게임 시작할까요? 마크 형. 그냥 이만큼이지. 지목하드 재민이. 하나 둘 셋. 재민이. 살릴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하나 둘. 지목을 가장 많이 받은 재민씨. 마크 형이 제일 많이 받았네. 마크 형. 야 이거 그냥 재민이 형. 마크 형의 차이는 둘 중 하나야. 근데 솔직히 나 진짜 아니야. 그럼 재민이 빨리 나와. 재민이 그거 마피 아니야. 그냥 말해. 나와라. 재민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썼지? 애기로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재미가 없었고 어제 드림이랑 다 같이 통화했다. 네 했죠. 사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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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갈수록 귀여워진다. 누가? 우리가. 했잖이가. 왜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귀여워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 귀여워지더라고 했잖이가. 저런 건 안 귀엽더라고. 네, 다음 TMI 사연입니다. 네? 내가 라면을 끓였는데 기성이도. JS가 80% 뺏어 먹었어. JS면 런쥔이네. 지성이. 참 잘했어. 라면 안 먹어. 아 재노구나. 아니야 마크 형. 아 제우스. 정우 형이네. 정우 형 뺏어 먹었어? 지성이네. 아, 뭐야? 근데 요즘에 라면 끓여 먹은 사람 있어? 아 누구지? 아, 어제 80% 뺏어 먹은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재노가 썼네. 누군지 알아? 자 누가 누군지 알아? 너. 아니야. 철러가 그렸어. 철러가 쓰고 너가 뺏어 먹은 사람이잖아. 네 맞아. 아 그럼 아 숙소가 아니야? 네. 아, 그 드림쇼 준비하는 대기실이어서 장난이야. 철러 한국어 잘 쓰네. 나보다 잘 써. 언제까지 안 믿어? 역시 마피아 본데. 청포도 완전 맛있점. 인정. 인준. 네. 철러 어머님이 청포도를 김치통에다가 담아주셔서 맛김치. 맛김치라고 쓰는 통에다가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셰셰. 이거 누가 하오 하오. 누가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쓴 거야. 네 맞아요. 우리는 척하기는 아깝다. 몇 개 남았죠? 끝났어요.
아니요. 또 있어? 나 하트 나오기만 해봐. 하나 뽑을래. 없습니다. 지금까지 NCT들을 MC 없어. MC 없어. 아니 한 번 더 도와줘서. 지금까지 NC 런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또 끝나면은 싱거우니까 우리 지성이가 소금은 그 니가 좋아하는 4인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니 니 런쥔이 니 니가 언니 중국어 하면 되잖아. 니 푸싱이 마음에 런쥔아 니 민지다 마 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줘 좋아하는 사람이랑 아 아싸 기분 좋았어. 아하 뭐라 해야지? 다 번질 때까지야. 니! 니! 아 니킥! 어. 가버려. 헐! 좋지 않아 기분이. 아! 아나. 아닙니다. 니가 가라. 잠깐만 마이크 좀 갈게. 하나 둘 셋 가! 가! 가지 마라 하와이. 하와이 저!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 아침 햇살. 아! 재민아, 니. 니. 자, 가자. 기다렸어. 하나, 둘, 셋, 니. 니가 시즌이야? 하나, 둘, 셋, 가. 하나, 둘, 셋, 조. 하나, 둘, 셋, 아. 수고하셨습니다.